21차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7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코노미스트란 직업에 대해 잠깐 소개하면 금리, 주가, 환율 같은 핵심적 경제 변수를 전망하는 걸 업으로 삼고 있어요. 물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죠.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시장이 특히 금리라든가 주가와 굉장히 큰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함께 연구는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참 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그리고 KB부동산 지수의 흐름을 그림을 한번 보시죠. 2006년 1월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실거래가, 실제로 거래된 주택가격을 지수화했는데 그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얼마나 급등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1차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이 의문을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공급인 것 같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주거용 건축물 착공. 아, 이름이 어렵네요. 주거용, 예, 집입니다. 주택 말고 다른 것들도 되게 건설을 많이 하잖아요. 공장도 짓고 또는 오피스도 짓잖아요. 그거 다 빼고 집.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착공, 땅을 파는 거죠. 이해되시죠? 인허가 아닙니다. 허가받았다고 땅 파는 거 아니잖아요. 나대지로 남아있는 경우도 우리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착공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 입주합니까? 보통 빠르면 2년, 늦으면 3, 4년 걸리죠. 예를 들어서 올해 입주하는 건 대략 2016년, 17년에 착공 들어간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착공이 언제가 피크죠? 면적으로 본다면 2016년, 동호수 기준으로 본다면 2017년이 피크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같이 보면 됩니다. 몇 호냐가 중요하냐 아니면 면적이 얼마냐가 중요하냐라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하게 움직이니까요. 함께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간에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의 변동 흐름들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2016년 혹은 17년부터 시작된 집짓기가 줄어든 것, 몇 년째 3년 내지 4년 정도 줄어든 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주택시장에서 이렇게 공급이 중요한가? 이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얼마나 집을 많이 지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저 빨간 선이 되겠습니다. 빨간 선이 바로 건축물 착공, 주거용 건축물 착공의 지난해 대비 변화율. 이게 사실 부동산 시장에는 모멘텀을 주죠.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집값이 상승해요? 집값이 상승하니까 분양할 때마다 몇백 대일이 납니다. 자, 어떻게요? 건설사들이 열심히 땅을 파겠죠. 가지고 있었던 땅들 또는 개발하고자 했던 땅들 공공부문에서도 신나서 땅을 팝니다. 그리고 한 3년 있다 입주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원래는 한 2, 3년 오르고 나면 그 뒤 또 3, 4년 지난 다음에 조정을 받게 되는 게 그때 우르르 지었던 집이 입주하게 되면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은 과거에 장기 사이클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대략 2, 3년 오르면 2, 3년 조정받고 하는 흐름이 함께 진행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착공도 늘고 집값이 빠지면 착공도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죠. 그러나 2016년 이후 어떻습니까? 집값은 6년째, 7년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를 것 같죠? 그런데 비해서 주택 공급은 2016년부터 6, 7, 8, 9 올해까지 거의 5년째 마이너스 20%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축이 오른쪽이에요. 결국 집값은 오르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가 오릅니다. 이번에 청약에서 또 떨어지면 나 집 언제 사지?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가 분양한 상한제로 막아준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 당첨이 안 되는데 에이 그냥 집을 살까?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눈높이에 맞는 하위 10% 좀 어떻게 보면 소득이 부족하신 분들 또는 소득이 제일 높은 분들은 규제 아무 상관없죠. 근데 그 중간에 계시는 중산층들의 주택 소유 욕구를 만족시켜줄 만한 적절한 주택 공급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나오죠. 왜 2016년부터 주택 공급이 줄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 정부가 아,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규제 대책을 발표했죠. 규제 대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분양권 전매를 안 된다든가 또는 재건축 재개발할 때 있어서 요건들을 되게 강화했죠. 당장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안전진단 통과 못한 거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 더 나가서 재초환. 이 이름 되게 어려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겠다. 거기다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니까 주택 공급이 꺾이는 거죠. 왜? 아니, 지어봐야 남 좋은 일만 시켜줄 것 같아. 일반 분양자들만 로또를 만들어주지. 오랫동안 고생했던 재건축 혹은 재개발에 투자자들, 거주자들은 별로 이익을 못 보겠다. 특히 이제 2년 실거주 요건까지 생겨서 그 낡은 집에 몸테크 이렇게 되다 보니 앞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까지 최근의 주택 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반론이 나옵니다. 오, 경기가 나쁜데 집값이 오를 수 있나요? 사실이죠. 다음 그림은 파란 선은 경기 동행지수, 빨간 선은 주택가격 상승률인데 경기 동행지수는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위 이상이면 호황, 100 이하면 불황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호황과 달리 경기 동행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나빠요. 결국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전체 경기랑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두 가지 때문이겠죠. 첫 번째, 정부가 제로금리 만들었잖아요. 0.5%까지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살리려고 노력하고요. 더 나아가 정부가 이번에 3차 추경하면서 우리나라 경기가 나빠진 것을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미증시 급등하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안 좋지만 미래는 좋아지겠구나라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게 가장 클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2008년에도 고점 대비해서 전국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해서 1.5%밖에 안 빠질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이었던 것도 3, 4, 5월 실제로 강남 쪽에 여러 세금 관련 매물로 조금 조정받은 걸 제외하고는 코로나 쇼크 중에도 부동산 시장이 잘 돌아갔던 것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현재와 같은 조건이 이어진다면 서울 독주가 계속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빨간 선은 서울의 인허가 물량, 그러니까 인허가는 아파트만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각종 오피스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빨간 선은 서울의 입주 물량, 이제 입주하는 거, 집을 문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 16년에 왕창 집을 지었던 게 3, 4년 지나 입주로 이어지잖아요. 그게 언제냐? 작년부터 올해 사이 입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인허가가 2018, 19년에 급격히 감소한 걸 생각하면 착공도 올해도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왜? 인허가도 없는데 예,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가 집 짓겠어요. 오, 오케이. 도장 찍어주는 게 인허가인데 착공은 그 뒤의 일이잖아요. 따라서 인허가도 줄고 착공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은 적어도 언제까지? 2021년, 22년 정도까지는 더 줄 것 같아요. 따라서 주택시장에 신축주택이 굉장히 드물어지는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좀 초조감을 느끼는 그런 시장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에 다음에 발표될 22번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에는 이 문제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담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